라하, 안녕하세요. 라가나 게임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파밍을 하고 있는데 너무 괜찮은 파밍이 있어서 콜도탄테는 정말 괜찮거든요. 그래서 하나 추천드릴 거는 탐험. 정말 괜찮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제가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일단 노드부터 같이 보시죠. 노드 같은 경우에 지붕을 쭉 뚫었고요. 이제 도면이나 도둑 증표, 그리고 에센스를 주력으로 합니다. 다만 여기 있는 타락의 유물 에센스 확률, 이건 찍지 않고 도는데요. 이걸 이제 안 찍는 이유는 이제 몬스터가 타락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 있는 타락의 유물을 이제 바르질 못합니다. 그래서 뺐고요. 그리고 위에 증폭된 에너지까지 찍어주고 여기 수량 전부 둘러주고 여기 희귀도 가운데까지 둘러줬습니다. 그리고 총주교가 초반에 카오스 같은 게 확률적으로 나온다면 많은 수익이 되기 때문에 찍어줬고요. 여기에 콜도의 강점, 이제 환영을 무난하게 돌 수 있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찍어줬고 보스는 찍어주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돌아보도록 할 건데 지도는 이제 만 지도, 이제 개방된 지역에서 하는 게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전 여길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 두세 판 정도 돌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콜도스를 하실 때 많이 죽어서 걱정이신 분들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서 엄습하는 서리를 잘 써줘야 됩니다. 무조건 붙어서 싸우려고 하면 많이 죽을 수 있어요. 그리고 물약에 피격시 충전 획득, 이거 챙겨주시는 것도 좋고요. 자, 그리고 지도제 작합 충속 사용해 주시고 총주교의 에센스 지도장치 넣고 도시면 됩니다. 한번 가볼게요. 지금은 아직 덜 강하다고 느껴서 6분위까지는 쓰고 있지 않지만 나중에 6분위까지 사용해서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환영에서 수익 나는 게 대형 군주얼이 정말 달달하고요. 또 기본적으로 완료했을 때 나오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환영 나올 때까지 돌아볼 거고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환영 나왔죠. 이게 상당히 잘 나와요. 한 세 판 중 한 판은 거의 무조건적으로 나온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게 빨리빨리 지나가는 게 중요해요. 지금은 군주에 가져가고 방화보조만 안 맞춰놓은 상태거든요. 지금 보라색 나왔죠. 지금 후회오버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섬뜩한 불씨. 쫙 돌아보도록 할게요. 이게 너무 붙을 필요 없어요. 애들이 따라오면서 소용돌이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상큼 섬뜩한 불씨 먹어주고요. 이게 결국은 템을 먹다가 죽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 끝나고 먹어도 플레이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학이나 탐험 같은 거 나와도 저는 다 제끼고 순환을 최대한 빨리 해서 에센스하고 환영을 많이 만나는데 집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바람파도 쓰기 때문에 이점이 되게 많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중형 스킬 군주얼도 나왔죠. 자, 가져둡시다. 이게 결국 거리를 좀 떨어뜨리면서 하면 지장 없으니까요. 이 정도만 좀 조심하셔서 하시면 돼요. 너무 붙어서 하는 순간 저도 많이 죽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딜이 나오신다면 이 파밍이 정복자만큼이나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초반에 에센스가 대량으로 풀려있지 않아요. 그래서 좀 모아가지고 묶어서 파시면 진짜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지금 광기 에센스 나왔죠? 저것도 개당 가격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나왔죠? 자, 에센스. 자, 9카, 10카 하네요. 그럼 묶어서 팔면은 11카, 12카에도 팔 수 있거든요. 저거는 아마 개당 다 하나씩 설정되어 있는 매물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토파편 모은 걸로도 이제 입장권 팔 수도 있고,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콜도드한테 이만큼 맵핑 팜, 콜도드한테 이만큼 어울리는 파밍이 있나 싶을 정도로 마음에 드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돌 수 있겠다 판단이 되면 당장에 들어와서 파밍하셔서 커런시 많이 버셨으면 좋겠네요. 한 번 더 가보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이건 얼마 안 할 텐데요. 오케이. 자, 이거 갑시다. 그리고 대형 군절 5개 나오면 판매도 되거든요. 그거 기억하셨다가 8개짜리로 좀 노려보시는 게. 자, 지금 환영 또 나왔죠. 뭐 제가 특별히 넣는 것도 없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자, 섬뜩한 불씨 또 나왔죠. 섬뜩한 불씨도 거의 1대1에서 2대1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한파 깔아주고. 아, 그리고 노출유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노출유발은 일단 장갑 고정 속성에서 챙기시고 그 전까지는 서리폭탄을 이용해서 냉기 노출유발을 합니다. 그거 질문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가이드에 같이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애들을 유인한다고 생각하면서 무빙 하시면 됩니다. 이게 시즌 지금 3일차인데 이렇게 환영을 간편하게 돌 수 있는 직업이 그렇게 많진 않을 것 같아요. 스펙이 정말 좋거나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전부 다 잡았고요. 아, 이게 카오스 먹는 모습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재단에서 카오스가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플라스크 같은 것도 전부 다 부어서 판매해 주시면 도움이 되니까 그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벌써 한 바퀴가 끝이 난 거예요. 사실상 지금 다 밝혔죠. 자, 이런 식으로 에센스 많이 버시고 부가적으로도 득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탐험 아니면, 그러니까 에센스 잡을 딜이 좀 나는 부족하다 생각이 된다 그러면은 탐험 추천드리고요. 아니면은 에센스 해보시는 거 괜찮습니다. 이때 환영을 섞어서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여기까지 라그나 게임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바.